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신탁 설정 시부터 신탁이 해제되거나 종료되는 시점까지 세금 문제가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신탁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세금 문제를 살펴보면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와 신탁 기간 중 세금 문제, 그리고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기간 중에는 지방세, 재산세 문제나 아니면 지방세,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 증여세 문제, 소득세 문제,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기간 중에는 신탁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언제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신탁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아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탁 설정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꾸며 놓았습니다. 우선 위탁자 노모가 돼서 노모가 아들에게 관리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나 처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노모에게 주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너무 꼬마 빌딩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모는 흠척한 마음에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한 세금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자 노모에서 아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징세법 제33조 신탁 이익의 증여에 따라 변경된 날을 이제 증여일로 하여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실질적인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신탁은 신탁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 신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설정 시에 세금 문제가 없는 신탁을 설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원본 수익자와 수익 수익자가 나오죠. 신탁은 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분리가 가능한 거죠. 원본 수익은 부동산 자체를 말하는 거고, 수익 수익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익을 수익 중에서 아들에게 수익 수익권만 넘겨주는 앞에 사례와는 조금 다른 신탁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원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이었기 때문에 수익, 수익권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 납부하면 세금 문제는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